자동차는 과거 말 없는 마차라 불리며 동화 속에서나 존재했지만 이제는 우리 일상에 녹아든 지 오래입니다. 미래엔 또 어떤 차들이 나올까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상상 속의 차를 현실로 이끌고 있는 현장을 유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깔 모자를 쓴 마법사가 손을 움직이자 의자처럼 생긴 차량이 서서히 전진합니다. 운전자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이 차량은 연구팀이 개발한 아이디어 제품인 해리포터와 마법 가방. 해리포터만큼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과학으로 마법을 재현한다는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마법사가 등장한 이곳은 국내 한 자동차 회사가 주최한 아이디어 페스티벌 경연장입니다. 행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변신이 가능한 오토바이를 개발해내는가 하면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뛰어넘는 차량을 선보입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해서 빨리 가고 싶을 때는 오토바이 모드를 가고 좀 안락하게 가고 싶을 때는 다른 모드로 변형을 할 수 있게끔 현대자동차에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양산 제품과 유사할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었습니다. 부피를 줄여 도로 위에서뿐 아니라 건물 안에서도 탈 수 있게 만든 차량도 있습니다. 계란을 형상화한 1인승 차량입니다. 현재는 시제품 수준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건물마다 들어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주최 측은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일부 제품들은 상용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BS 라이더라는 거 보셨는데요. 이거는 스페어 타이어 자체를 이용을 해서 그게 타이어 역할도 하면서 혹시 타이어가 더 이상 차가 못 갈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동수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도 어떤 옵션 개념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상용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자동차.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미래의 차들은 이미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기환입니다.